사사기 11장 오늘 사사종이 입다라는 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그 사이클 하나의 그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민족을 보내든지 침노를 당하게 하든지 고생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의 토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러나 그들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제 길로 갈 때, 그러다 토탄에 빠져서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그 하나의 그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1장은 그 사사 중에 한 사람 입다라는 사람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입다는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의 서자와 같은, 정실 부인에게서 나지 않은 서자와 같은 그런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도 과거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그렇게 높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은, 야, 그 사람은 참 귀한 가문이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같이,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딜,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딜의 어떤 그 기록을 수천 년 전 이때도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그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 소원, 그와 그 입다의 그 딸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다는 전장하러 나갈 때에 소원을 하죠. 그 맹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현명한 맹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누구든지, 영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whatever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자기가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그 집에 개가 기르는데 개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짐승 나오리라고 생각했는지. 예. 근데 나온 것이 뭐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후회를 했죠, 물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을 바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멋있는 것은 그 입다의 딸이에요. 자신이 그 제물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는 아버지의 맹세를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맹세는 그렇게 현명한 맹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려고 해도 비판할 게 없습니까? 레위기서 볼 것 같으면 그 몰렉에게 그 너의 자손을 이렇게 진하게 하지 말라. 레위기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방신이 그 사람을 제사로 보냈는데 너희는 제사로 드리지 말라. 우리도 옛날에 심청리 스토리가 있죠. 신봉사 스토리.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입다는 가장 먼저 나올 것이 자기 딸이라고 물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비판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을 볼 때 자기의 딸임에 불구하고 그가 바치려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자세 그것은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입다의 딸을 생각할 때 자신이 그 제물인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이 단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저는 입다를 볼 때에 입다의 딸은요 그 아버지의 위치를 몰랐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라 그랬어요. 성숙한 처녀. 예. 결혼할 수 있는 그 정년기였죠. 아버지가 장관이 되면 아버지가 높은 지도자가 되면 예. 그런 자기의 위치는 같이 격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종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장관의 딸로서 통치자의 딸로서 피었잖아요. 그러나 입다의 딸의 어떤 자세는 자기에게 온 하나의 세상 사람들에 관한 운명 도망갈 수도 있지만 순종하는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찬송가에 대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과 같은 들판이 펼쳐질 수 있는 그의 운명인데 그러나 험한 산골 골짜기로 추락하는 그러한 운명을 자기는 볼 수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존재. 저는 입다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그때에 모리아산에 있을 때 나이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그 정도의 장성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의 순종 없이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아버지가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유 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좀 밀치든지 아버지 손을 잡든지 꼼짝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아버지의 자세 그 자세가 이삭에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세 입다 딸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안 풀릴 때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공식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그런 습관에 그런 크리스찬의 문화에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기도 한번 받아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
그들은 그 권력과 앞에서 이 사람들의 유명한 고백이 뭐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 친구들을 불사르게 하든지 그곳에서 구해내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물리려는 하는 우리의 설교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누가 받아요? 성령이 왜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물질화 하는 그런 우범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뭐냐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른, 내가 생각하는 바른 생각.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 입다의 딸은 죽기까지 순종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순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아시잖아요. 입다의 딸이 죽기를 원하겠어요? 마음적으로는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은 공포가 없었다고요. 예수님 피곤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절망이 없었다고요. 우리와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입다의 딸 아버지의 뜻. 비록 아버지 입다는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뜻 순종한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음수와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귀한 아름다운 순종의 선택을 할 때에 인류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귀한 스토리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